여름이 되면 자주 찾게 되는 음료수. 달콤한 유혹에 한번 빠지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헤어나오기 힘들죠. 그러나 무심코 마셨던 음료수 한 잔에 건강을 위협하는 비밀이 숨어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뭐예요? 당이 들어있는 당류를 많이 마실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분명히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음료수 속 불편한 진실, SOS 실험실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음료수 마니아를 만나러 온 이곳. 안녕하세요. 아, 예, 벌써. 결혼 2년 차 최솔주부입니다. 아유, 너무 이쁘다.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는 평범한 주부.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데요. 나 잠깐 앉아있어요, 엄마. 음료수 하나만 먹고 올게요. 아이에게 양해까지 구하며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드시는구나. 낮에 있으면 아침부터 곁들이는 음식 하나 없이 톡 쏘는 탄산음료를 분하게 마시는데요. 가끔씩 당길 때가 있긴 있죠. 그것도 모자랐는지 아로에 주스까지 컵에 따르는 주부. 아, 평범하지 않은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당도가 상당한 거예요? 물보다 물 대신 좀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물은 그럼 드세요? 물은 거의 하루에 한 잔 정도? 헉! 물을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마신다고요? 이쯤 되니 주부의 냉장고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종류별로. 저게 다 음료수 맞죠? 와. 다양한 음료수로 가득 찬 냉장고. 여기가 가정집인지 마트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음료수가 편의점. 이렇게 좀 차 있어야 제가 좀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떨어질 때쯤이면은 아예 가서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음료수 사랑이 정말 대단한 주부. 청소하다가도 주방을 향해 무언가를 집어드는데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음료수를 마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마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데요. 잠시 후 잠깐 휴식 시간. 그런데 손에 든 저건 과자도 뭐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오렌지 주스네요. 평소 탄산음료를 좋아하지만 과일 주스도 꼬박꼬박 챙겨 마신다는데요. 아무래도 과일을 착즙해서 만들고 하니까 건강에는 무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주부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흔히 먹는 음료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 함량입니다. 주부가 마신 음료수의 당 함량 확인! 알로에 주스 한 잔에 포함된 당류는 14g, 각설탕 5개를 한 번에 먹은 셈인데요. 탄산음료 한 잔은 당류가 22g으로 각설탕 약 7개! 주부는 석 잔을 마셔서 총 21개죠! 21개요? 그렇다면 오렌지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는 많지 않나요? 직접 끓여서 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끓인다고요? 먼저 당 함량이 높았던 탄산음료를 끓여봤는데요. 염전입니다. 점점 걸쭉해지기 시작하더니 아, 이게 다 당이에요? 엄청난 양의 당류가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탕, 오마이갓. 완전, 와. 다음은 오렌지 주스를 끓일 차례. 같은데? 어떨지 궁금한데요. 오렌지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다 거품이 사라지자 모습을 드러내는 오렌지 주스 속 당류. 어머머머. 탄산음료 못지않게 충격적인 양인데요. 완전 속았어. 의심 많은 실험맨, 맛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달고나 맛인데 그 맛이 좀 너무 달아요. 아, 진짜요? 실제로 오렌지 주스 한 잔에 포함된 당류는 무려 19g. 진짜 많네. 각설탕 6개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세상에. 탄산음료와 당 함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탄산음료보다 나을 거라 믿고 마셨던 과일 주스.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겠는데요. 진짜 너무하네. 과일 주스의 경우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과일에도 그 자체에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많이 드심으로써 음료로 당 섭취량이 늘어나면 그 역시 건강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부가 3시간 동안 마셨던 음료수 속 당류를 계산해보니 이미 권고량을 2배나 넘긴 상태. 그렇네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음료수를 섭취하는 주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당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겼는데 걱정되네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왔다. 주부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오자마자 발견한 건 음료수 빈병. 아니, 물은 안 마시고 또 음료수 마신 거야? 응? 그 남아있어 아직. 뭐 세 개나 비운 거야? 어? 아니야, 너 남아있잖아. 아니 이거 새 거였잖아. 우와. 냉장고 점검도 하는 남편. 물은 하나 먹었네. 하나 먹고 내가 다 바닥 제일 밑에 놔두고. 음료수만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사뒀는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맨날 음료수만 먹으니까 걱정됐어. 뭐. 확인할 것이 남았죠? 이게 뭐예요? 이거 오늘 하루 동안 드신 설탕 양이거든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 양은 과연? 어머나! 접시를 수북하게 채운 각설탕! 정말 엄청난데요? 어머나. 당 섭취량을 눈으로 확인하니 어떠세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양이 많이 나오네요. 주부가 음료수로 섭취한 당류는 각설탕으로 57개! WHO 하루 섭취 권고량의 약 3.5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당이 들어있는 단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분명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요 에너지원인 당, 그러나 과잉 섭취는 금물입니다. 당 섭취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 음료수를 고를 땐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음료수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날달걀을 준비한 제작진! 그리고 빈 병에 날달걀과 탄산음료를 함께 넣었는데요. 야, 어떻게 됐을까? 8일 뒤, 달걀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투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 까맣게 물든 달걀, 색이 변한 것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하는 것 같은데요, 왜? 하지만 젓가락으로 찌르자 보이시나요? 날달걀 껍데기가 풍선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우와. 왜 그렇게 된 거죠? 사갔어. 날달걀 껍데기는 이렇게 단단해서 젓가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맞아요, 이건데요? 음료에 담근 날달걀은 왜 변했을까요? 빨간 달걀 사이는 탄산뿐만 아니라 인산 등의 산미료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pH가 2.5 정도로 음료 중에서는 가장 산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콜라에 달걀을 담그게 되면 달걀 껍데기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 녹아나오게 되면서 부식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성을 띈다는 탄산음료! 눈으로 확인해봐야 믿을 수 있겠죠? pH 시험지를 이용해 탄산음료 산도를 측정한 결과 pH 농도는 3!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고요? 식초와 비교해봤습니다. 식초 산도를 측정한 결과 pH 농도는 역시 3! 탄산음료와 같은 농도입니다. 실제로 산성을 띠는 탄산음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의 pH가 2.5 내지 4 정도에 위치하는 음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산성분을 띠는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산성분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음료 섭취 후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음료를 마신 직후 양치하는 것입니다. 겨우 1시간 이후에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입안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해야 맞아. 치아 에나멜층 손상을 막을 수 있다네요. 바로 하면 안 된대요. 음료수가 치아에 닿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대 써야겠다. 달콤한 음료수! 부주의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